계속해서 민철이 나와라 뚝딱. 자, 백민철 입기연습 시작하겠습니다. It's time to get out. 뜻은? 일어날 시간이다. 오케이, 그래서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다. It's Okay, get up은 무슨 뜻인데? 일어나다. 일어나다. 그럼 get은 무슨 시고? 뭐 get up으로 봐도 되고요. 무슨 시예요? 일어나다란 뜻이니까. 아, 일어나다인데 어떤 시입니까? 일어나다, 먹다, 가다, 놀다, 만들다. 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 네 입으로 일어나다라 그래 놓고. 하다시 앞에 뭐 붙이면?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네 가지. 뭐뭐?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서. 중에서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어떤 시입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gether 하기 위한 시간.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뜻은? 영어스럽게 하면 이런 뜻이겠죠. 오늘 나는 시험 친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나는 시험 쳐요. Today I have a test. 그러면 a 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이렇게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어, 너 오늘 뭐 하니? What You have, 그렇죠. 너 오늘 뭐 하냐, 뭐 치냐?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하시고요. 누가 다 하다시 두죠. 그래서 do you have, I hav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re is my watch? 의 뜻은 그렇죠? 시계가 어딘지 묻는 거죠. 내 시계 어딨지? Where is my watch? 오케이. My watch는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거 어딨니? 하고 똑같죠. 조금만 기다려줬어잉. 오케이,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 양말은 어딨지? 하고 싶으면 일단 뭐가 바뀌어요? My watch가 아니고 my socks죠. My socks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것도 따라 바뀌어야 되겠네요.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양말 어딨지? 그렇죠. 여러 개니까 Where are my socks? 근데 my watch는 한 개니까 Where is my watch? 이러네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묻지 않는 문장으로 얘기하죠.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는 있다인데 묻는 말이니까 있니 됐네요. 오케이. 그동안 배운 거잘 이해하고 있네요. 좋고요. 계속해서. It's 6:30의 뜻은? 6시 13분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6:30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몇 시니? 이러겠죠. 오케이. 몇 시냐고 궁금할 때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영어로? It 여기에 it is 보여요? 그러면 물을 때는 뭐 하면 돼요? It is는 is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6:30.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number
13, Number 13, this is bad luck. 뜻은? 이것은 누군가. 그렇죠. 자, 이것은 뭐 대신 왔어요? 13. 오케이, 그렇죠. 13, 그 숫자 13 대신 왔죠. 그럼 이 문장 어떻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 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 13은 불운이다.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러면 그 숫자 13이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무엇이 불운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bad luck?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했더니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잠깐만요. 요거 채점 잠깐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의 뜻은? 나는 간다. 화장실 안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 화장실 안으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이러면 되겠죠? 너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you go?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화장실도 그렇죠. 됐습니까?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계속해서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뜻은 그 거울이 깨져있다. 그렇죠. 그 거울이 깨져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brok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broken의 뜻이 뭐예요? 깨진. 깨진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거울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mirror?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The mirror란 대답이 듣고 싶어. The mirro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가 깨져 있니? What is broken?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하다시 아니고 비동사 What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다음 Another sign of bad luck의 뜻은 불운의 또 하나의 징조. 그렇죠. 여기서 불운의 또 하나의 징조는 어떤 상태인 미러를 얘기하는 거야? 깨져 broken 상태인 미러도 마찬가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운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였더라? 불운의 또 하나의 징조? Another 기억이 갑자기 안 납니까?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였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No, 잠깐만. 이거 뭐야, 틀린 거 좀 있는 거 알지? 많이 늘었다, 근데. 저요? 응. 네. 그래서 연습하고 고치면, 일단 먼저 고치는 거 하는 게 낫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의 뜻은? 이제 나는 학교를 학교로 가는 중이다. 오케이, 학교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래서 너 이제 어디 가고 있어?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When이야? Where? Where? Are you going to school now? Are you going to Now 이렇게 묻는다고? Where are you going to now? Going to now입니까?
스쿨은 뜻이 뭐야? 학교. 학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투 스쿨은 뜻이 뭐야? 학교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왜? 그럼 여기에 투가 있을 이유가 없죠. 투 스쿨이 where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에 오케이. 고행이 될 수 있는 고로부터 왔는데요. 고행이 될 수 있는 몇, 뜻은 몇 가지고? 두 가지. 뭐하고 뭐? 가는 그렇죠. 여기선 가는 중이겠죠.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뜻은 그것은 뭐니? 울타리, 그 울타리 밑에 있는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 안녕하세요.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대세 뜻은 뭐예요? 저것. 저것. Under the fence의 뜻은 뭐예요? 울타리 밑에 있는.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이란 말은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어떤 시 덩어리가 길죠. 네. 그래서 우리말과 달리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울타리 밑에 있는 아니, 영어로 얘기하라고요.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Under the fence. 저것 Dead. 울타리 밑에 있는 Under the fence. 저것 Dead.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Dead. Under the fence. Under the fence 대시 아니고 that under the fence입니다. That under the fence는 어쨌든 대시니까 하나야, 러시아. 하나죠. 그럼 지금 저기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What is it이죠. 그거 뭐니? What is it? 그거 뭐니?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뭐라고요? What's it under the fence? 아 여기 고친 것 같은데? 아 고치 못하는데 잘 맞았어. 고쳤어. 맞았어. 잘했어. 굿잡. 잘했어. 잘했어. 지우는 그러면 다음 79가 뭔지 얘기해줘. 잘 통과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atch this under the fence.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의 뜻은? 오케이. 그것은 하나의 검은 고양이. 그니까 그것은 하나의 검은 고양이다. It's a black cat.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Dead under the fence.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검은 고양이다. Dead under the fence. It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건 검은 고양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Oh no. Three signs of bad blood. 그렇죠. 뭐 이런 뜻일 거고요. 계속해서 세 가지 불면의 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 Three signs of bad luck. 뭐라고요? Three signs of bad luck.
뭐라고요? Three signs of bad luck. 여기서 얘기하는 three signs of bad luck은 뭐가 뭔가요? The number 13. 그 다음? Is broken. Broken mirror. 또? C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그렇죠. Black cat. 그러니까, okay. 다음 문장. I'm afraid I failed the test. 뜻은? 나는 시험을 망칠 것이다. 근데 이거 다 너무 이상하잖아, 그쵸? 오케이, 나는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라 는 것을 두려워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게 생겼었어요.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은 프린트죠. 잠시만 프린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이 69 프린트.